매일 전해주는 따끈따끈한 경제 이슈와 기업 분석을 전달해드리는 6월 4일 화요일 데일리 마켓 모니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이제 한국도 산유국가? 윤석열 대통령 한마디에 무더기 상한가? 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6월 3일 첫 국정 브리핑에서 경북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 막대한 양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물리 탐사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산업통상자원부에 동해심해 석유, 가스전에 대한 탐사 시추 계획을 승인했는데요. 윤 대통령은 이날 최근에 최대 140억 배럴에 달하는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결과가 나왔고 유수 연구기관과 전문가들의 검증도 거쳤다며 이렇게 밝혔습니다. 정부의 동해심해 유전 탐사 시추 승인 소식을 전하자 석유 개발과 관련된 종목들이 일제히 급등하였습니다. 3일 상한가를 기록한 10개 종목 중 7개 종목이 석유 관련 종목이었습니다. 미얀마의 해상 가스전을 탐사부터 시작해 개발하고 생산된 가스를 판매하는 포스코 인터내셔널 또한 전일 대비 18.93% 상승하였으며 조선사와 철강사도 강세를 보인 점도 주목할 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최태원 심력 끼쳐 죄송 SK 명예 위해 진실 바로잡을 것입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최근 이혼소송 항소심 판결과 관련해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해 사과하고 그룹을 위해 상고를 통해 진실을 바로잡겠다고 밝혔습니다. 최 회장은 3일 오전 개인적인 일로 SK 구성원과 이해관계자 모두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면서 SK와 국가경제 모두에 부정적인 영향이 없도록 묵묵하게 소임을 다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앞서 서울고법 가사2부는 지난 30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2심 선고 공판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 원, 재산 분할로 1조 3,808억 원을 현금 지급하라고 판결했는데요. 이에 최 회장의 변호인단은 이번 재판의 과정과 결론이 지나치게 편파적이라며 상고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 밖에 판결 이후 구성원과 주주, 투자자, 협력사 등 이해관계와 향후 경영에 미칠 파장 등을 점검하고 대응책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선 구성원들이 동요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의견을 모았고 외부 이해관계자들이 SK 경영 안정성을 우려하지 않도록 적극 소통하며 한층 돈독한 신뢰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하였습니다. 세 번째 이슈는 미국 5월 ISM 제조업 구매관리지수 예상치 하회입니다. 미국 5월 ISM 제조업 구매관리지수는 컨센서스 49.5를 하회하는 48.7을 발표하였습니다. 고용지수는 전월 대비 2.5포인트가 올랐으나 물가지수 및 신규주문 항목이 각각 3.9포인트, 3.6포인트 감소하며 지수 하락을 견인하였습니다. 전월 대비 기여도는 신규주문 마이너스 0.9%포인트, 재고 마이너스 0.4%포인트, 공급자 배송 마이너스 0.2%포인트, 고용 플러스 0.2%포인트의 변화를 보였습니다. 티모시 피올의 ISM 제조업 위원장은 기업들이 투자를 꺼리며 여전히 수요를 찾기 어렵다고 발언하였습니다. 네 번째 이슈는 닐 카시카리 연은 총재, 연준 장기간 금리 동결입니다. 닐 카시카리 미니에폴리스 연은 총재는 경제 지표가 인플레이션이 하락 추세에 있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 장기간 기준금리 동결을 전망한다고 발언하였습니다. 미국 경제와 노동시장이 강세를 보이고 있으나 최근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많은 위원들이 현 상황에 불만족스러워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경제 호조는 연준이 더 많은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다는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이상 6월 4일 화요일 데일리 마켓 모니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